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919선 1% 정도의 하락인데요. 코스닥 세네요.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오늘 시즌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주들이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좀 더 움직이면서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가 1919선 지금 선물 쪽의 움직임은 현재 코스피 200상으로 보면 252.8 그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지금 마감 지수 나올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 만기일도 마무리가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도 알아보고요. 서상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우리 시장이 세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2% 넘게 내렸잖아요. 주요 지수들이. 그러니까 러셀 2000도 그렇고. 그리고 나스닥도 내렸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파월 의장이 경기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더 추가적으로 불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안 할 거고 근데 그런 말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에 올랐었어요. 올랐었어요? 장 초반에 그 밀렸던 거는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 회복에 회복 속도가 이제 지연될 것이다. 회복이 이제 지연될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밀리긴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도 안 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경기가 그 좀 개선이 되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전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예. 빠졌냐면 그 시각에 뭐가 나왔냐면 CNBC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국제항공협회 쪽에서 그 항공 수요 자체가 네. 상당히 예상보다도 지연될 것이다 라는 소식. 그 소식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경기 회복 지연 관련된 부분을 끌어낸 거죠. 그러면서 밀려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도 미국 증시 한 2% 정도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 리스크. 그 피치가 그 4월 달까지 한 405개 정도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이 숫자 자체가 그 20년 그 2019년도까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연평균 그 신용등급 강등 숫자를 상회했다. 뛰어넘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체력 약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 회복도 지연된다고 하지. 특히 이제 파월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유동성 문제에서 향후에 이게 회복도가 지연되면 그 지불 능력, 신용 리스크죠. 그렇죠. 그쪽으로 네. 이제 갈 거고 고용도 일부 좀 초반에는 네. 요 며칠 동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뭐 경제 재개되고 어쩌저쩌고 하면은 살짝 좋아졌다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피치는 사실은 그 전날 발표가 됐었는데 다우존스가 어저께 또 그 시각에 우연찮게 네네. 같이 이제 나왔고요. 네. 트럼프라든지 미 정부 당국자들의 그 중국의 해킹 관련된 발언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대중국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다 받아들인 하루였네요. 그러면서 쫙 밀렸다가 네. 그 전날 2%랑 오늘 새벽 끝난 것까지 한 2%여가지고 한 5%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살짝 반등을 주면서 딱 볼 축소했어요. 시간에서 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또 하나가 있었어요. 새로운 이슈 하나가 에봇. 에봇이요. 에봇이라는 이제 코로나 그 진단 네. 업체 이제 진단 그 시약 만드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회사들보다도 그 검사 그 시간이 2분, 3분. 그러니까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쓴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빠르다 우리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회사가 예. 확진자 숫자 자체가 네. 한 40% 정도가 오류가 났나요? 네. 40%요? 그러니까 못 걸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양성이었는데 음성이었는데 아니 그 그것보다 그렇죠. 예. 양성이었는데 뭐 관련 음성으로 없다. 나왔거나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일부 대학에서 그 두 가지 시약을 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얘네들은 다 양성인데 얘네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그 쓰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 다시 조사를 하자고 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즌이 그래서 그렇죠. 그거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사실은 실적이라는 것도 최근 이런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사실은 에버트의 그 소식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뛰었고 아스코 초록 공개가 됐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쪽만 좀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거죠. 더 문제가 뭐였냐면 저거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매수 차익 예. 매수 차익 거래가 나타나면서 연기금 등으로 표시된 네. 그쪽에서 쭉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면 그러니까 어쨌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을 사면서 현물 시장 쪽에 매수의 흐름을 좀 조절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네. 매도 차익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그다음에 옵션 오늘같이 이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 이 저희 이제 0700 네, 이 네, 화면에 네. 들어가 보시면요. 이 괴리도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시장 베이시스에서 이런 베이시스를 뺀 그 그 차이인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나요. 네, 네. 아까전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2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어디가 늘어나냐면요. 이 연기금 등 이게 이제 차익 거래를 주로 하는 그 기금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제 아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1.45 갔을 때만 해도 천억 정도 마이너스 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그 괴리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도가 좀 네. 별로 그렇게 안 늘었죠. 네, 네, 네. 이거는 향후에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이럴 때 그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네.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올라갔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칭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냥 중립이었네요. 어떻게 네, 그렇죠. 예. 네,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도 1.78%나 빠지고 이래버리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1% 넘게 빠졌던 코스피가 일단 동시효과 들어가면 선물은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 지수 딱 그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네, 아, 선물 옵션 만기일 때만 그렇죠. 예, 예. 그럼 네. 좀 더 진행이 되는데 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냐면은 1% 넘게 빠지다가 지금 확 올리고 있거든요. 현재 0.5% 정도의 하락으로 1929선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선물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흐름일 텐데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 넘게 좀 나타났던 하락률이 많이 코스피 쪽에서는 줄어들었어요. 동시효과 상황 전에는 네이버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네이버가 동시효과 전에는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빨간불로 지금 바뀐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크게 변한 모습은 없거든요. 일단 좀 마무리 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움직였으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좀 달라졌던 게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선물하고 중국 증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어제 좀 영향을 줬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해외 글로벌 주식 시장이 신용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영향을 안 그 뉴스
블로그에 안 나타나다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해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네.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1900 초반 정도에서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쉬어가도 뭐 그렇죠. 내 종목만 안 빠지면 되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다 말씀하신 것 같네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